관중이 12만이 넘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입장료 수입도 예. 189만 불을 넘는 예. 그런 아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그 진천이가 지금 네 왼쪽으로 좀 돌고 있고요. 예. 다가서는 백캠프시죠. 그러니까 수다이를 보십시오. 예. 지금 약간 뒤로 제끼면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선수가 잭템프스입니다. 예, 지금 그 얼굴 보이는 예, 선수가 진턴입니다. 진턴이는 약간 빳빳한 그런 자세로 예, 오픈 스타일. 그렇죠. 그러니까 왼손을 왼손 중심으로 잤어요? 해서 아주 아웃복싱으로 예. 관리한 그런 선수가 이제 진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위빙 서핑을 잘하는 잭템프스입니다. 예. 예. 자 오른쪽이 바로 진턴입니다. 왼손 예. 내밀고 네 들어오는 선수 바닥표 자세에 진턴이 네 그럼 역 들어오는 선수를 받아칩니다. 네, 갬프시의 특징이라면은 그때까지는 저런 선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약간 반절 웅크리면서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은 갬프시가 처음이라고 해외급에서는요. 네네 이 잭 갬프시는 헤드웍이라든가 뭐 바디웍 그걸 잘 써요. 그리고 예. 이제 뭐 위빙 엮인 예. 기술이 아주 뛰어난데요. 예. 자, 그 반면에 이제 진턴이는 그런 업라이트 형으로서 네. 완전히 가드를 내리면서 상대 선수를 요리하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네네. 그만큼 그 방어 기술도 뛰어난 그 진턴이죠. 그렇습니다. 방어를 전지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렇겠죠. 공격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공격적인 선수들은 일반적으로 방어보다는 공격 위주로 하니까 이게 그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 네. 그럼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그 진턴인데, 네. 예. 이 진턴이 선수가, 참, 소미 기본술 승부에도 안면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 바가 있었죠? 네. 그것은 이제 오픈 스타일이 흔히 있는 스타일입니다. 예. 아, 복부를 노린다든가 하면은 자기 자신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한 부위만 집중 공략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작전이 되겠네요. 일단은 포인트 장전을 통해서 후구, 약간 가랑비에 어쩌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야곱야곱 물고 늘어진다. 이런 스타일이죠. 그렇군요. 예. 한 방에 보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네네. 계속해서, 네. 왼손. 왼손을 내밀고, 예, 상대방 전제 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뱀프시, 아무리 공격적인 뱀프시라도 공격할 수 있는 리듬이나 타이밍이나 이런 걸 지금 못 찾고 있는 힘이는 겁니다. 네. 그 천하의 그 잭 뱀프시가 네. 진턴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전자를 맞이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네, 잡아야 될 텐데. 네, 잡지 못하고. 로프나 이제 그 코너에다 몰아놓고 가져놓고 가격해야 되는데. 네. 그건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공중전을 하기에는 잭 갬프시 발이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자, 이제 6라운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10라운드 경기 예. 이제 6라운드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해서 잭 갬프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턴이를 공략하지 못하고 있다. 공략을 하려면 이미 타이밍을 없애버리고 퀸시 웍을 통해서. 네. 그 공세 자체를 봉쇄해버리고 만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네. 이 진턴이가 아주 온전 봉쇄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펀치로 포인트를 따고 있다는 예, 거죠. 예, 네. 그리고 포인트 내에서 유리하게. 네. 자, 지금 같으면 아주 강력한 그렇습니다. 모습이었어요. 아, 네. 큰 걸 치고 오더라고요. 예.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예, 예. 일단 퀸시웍을, 예, 옥쇄 작전에 의해서 그 이상의 공격을 못하도록 감싸버리고 맙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투뇌가 아주 명석한. 아, 명석한 진턴이. 예, 진턴입니다. 예. 자, 뭐, 시끄럽게 치면서, 네. 빠져나갈 힘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예. 아, 그리고 또 공략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신세대의 이 진턴이, 잭 갬프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소장이라고 하게 되면 떠오르는 어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 햇살이. 20년대 예. 전반부는 이제, 갬프시가 주도했고요. 예. 이제 후반부는 이제, 진턴이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찰나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아, 지금 뭐, 네. 뭐, 무시한 네. 거 아닙니까? 누가 보세요? 예. 예. 그 예의 자기의 주특기가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잭 갬프시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이미 말이죠. 이 매니저가 이제 깐스라는 매니저인데 갈등이 생겼고요. 오히려 소송도 나니까 51만 달러를 네. 내놔라 하는 이제 소송도 가중지단이 일어났었군요. 네. 그만큼 이제 그 할리우드 그 배우가 결혼하고 호화 생활을 뭐 유럽여행도 다니고 오면서부터 게으르게 이제 연습도 게으르게 하고 그런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매니저와의 갈등
또 그 루이스 리카드라는 그 프로모터가 진토니 쪽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댐프시에게 많은 불리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그랬었군요. 예. 예, 외곽으로 돌고 있는 진턴입니다. 네, 꼬물리서 이제 6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예, 지금까지 뭐 이렇다 할 그러한 네. 파이널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챔피언이 나오느냐? 네. 아니면은? 뭐 거의 지금 진턴이 쪽에서 점수가 예. 많이 가고 있는데. 그렇죠. 뭐 모르지 않을 겁니다, 진턴이는요. 네. 지금 오히려, 네. 이 답답한 것이 이제 캠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체력도 많이 소모됐기 때문에 무섭게 몰아친 옛날처럼 말이죠. 그것도 없고. 그런 괴력도 지금 없어진 셈이죠. 예. 그러니까 만화사의 살인자라는 그 별명에 어울리는 화이팅력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니까 싸우는 해군에게 많이 말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이가 빠졌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참수면서 또 예, 그게 예, 뭐 모양새만 가지고 있을 뿐이 이력이 없어요. 예, 오른쪽으로 이제 숙이면은 일어날 때 예, 라이트 펀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나오다가는 오히려 카운터에 걸릴 것 같으니까 못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댐프시. 예. 그러니까 이제 진턴이는요 완전히 오픈 스타일이에요. 여전히 말이죠. 그렇게 상대를 두려우지 않고. 언제든지 상대가 공격해오면 타이밍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카운터를 알린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 그 참 기교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테크니션. 예. 아, 무수한 예. 그 오히려 이제 그 예. 단펀치. 그렇습니다. 프로가 많이 터지는 그런 장면이네요. 네. 오, 완벽하게 예. 제압을 하고 있는 진턴이. 네, 섀도우 모션. 네, 네. 이럴 때 경기 네, 파이널 라운드 다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뭐, 벌써 그 진영에서 벌써 아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거의 비워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 10라운드에 한.